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최근에 치렀던 2019학년도 6월 학력평가 고1 거를 같이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고1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번에 서울시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경기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도 학생들에게는 그러면 거의 첫 시험이잖아. 첫 시험 치고 너무 쉬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고1의 6월 정도면 그래도 조금, 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3월 모의고사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혹은 중학교 내용보다 그렇게 엄청 발전된 내용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자기 점수에 너무 만족해가지고, 나태해질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해요. 선생님이 이 학평 그 해설 강의는 탑 5, 오답률 탑 5만 하거든? 그래서 우리 30번, 31번, 38, 39, 42번, 요렇게 다섯 가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고2 언니 오빠들, 학력평가도 해설 강의를 하는데, 42번, 41번, 요런 게꼭 들어가더라고. 41번, 42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문 독해만 따로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두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렵다거나, 글의 내용이 엄청 꼬여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자꾸 탑5에 들어가 있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시간 부족 때문에 대충 찍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탑5 안에 들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은 이 순서대로 안 하고 오답률 순서대로 문제를 풀 건데, 얘가 일단 제일 어려웠어. 제일 어려운 것 치고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게 지금 정답률이야. 32%만 맞춘 거야. 그러니까 68%가 틀린 문제긴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있잖아. 되게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뭐한 30%대에 있기는 있어. 그래도 이번에 고2 언니 오빠들은 19%짜리 정답률도 있었거든. 80%가 틀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교하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쉬운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아직 애기들이니까 2학년 올라가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봅시다. 선생님이 31번에서 꼭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연결사를 조금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however 같은 연결사는 되게 좋은 연결사야. 글의 흐름을 확 바꿀 거야. 나 지금 여기 봐. 라는 내용이야. 이해됐니? 여기 봐. 나 지금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할 거다.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글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꼭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creativity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아,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건 스킬인데, 기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uniquely human, 아주 독특하게 인간만이 가진 거. 우리 창의성이라는 게 기계한테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for all of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는 have been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beings는 존재야.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여왔어. 지금까지. 그치? 우리보다 더 창의적인 사람 없잖아. 것들 없잖아. birds can make their nests. 지금 여기서 birds가 나온다는 거는 얘를 지금 뒷받침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들도 있잖아. 집을 지을 수 있긴 있거든? 그리고 개미들도 그들의 hills, 언덕을 짓거든? 그치만 어떤 다른 종들도 지구상에서 comes close to the level, 수준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수준?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 됐니? 아,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애는 없어. 얘네들이 이렇게 짓는 거는 창의적이긴 하지만 인간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서 그러나에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사를 발견하면요, 연결사에 따로 표시해주지 않는 선생님 안 계실 거야. 어떤 강의를 들어도 연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주실 거거든? 이거 일단 이렇게 별표 좀 쳐놔봐. 세모표 좀 쳐놔봐. 자,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면 앞에까지 글의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뭐야? 인간이 아주 창의적이야. 제일 창의적이야. 인간의 최고야. 이런 소리 하고 있었어. 근데 just in the last decade, 지난 decade니까 지난 10년에 we have acquired, 우리는 얻어냈어요. the ability to do amazing things with computers.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얻어냈습니다. acquire이란 단어 중요한 어휘예요. 아셔야 돼요. Like developing robots. 로봇 같은 것들, 그 뭐야, 발전하는 그런 로봇 같은 거. 그런 컴퓨터들. 됐니? 지금 갑자기 however 기준으로 무슨 애들이 나오고 있니? 컴퓨터 나오고 있는 거 잘 봐둬야 돼. 됐니? 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자.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이래요. Artificial intelligence 해서 이거 뭐야? 인공지능이야. 인공적인 지능의 붐. 니네들 그거 붐이 일다 이런 거 알아? 붐. 붐이 뭐냐면 이렇게 전성기처럼 유행이야. 그래서 인공적인 그런 지능이 유행을 타고 있어요. 2010년쯤에. 그래서 2010년대에 유행을 타면서 컴퓨터들이 can now recognize faces. 얼굴도 인식하고요. 그치? 우리 요즘에 다 핸드폰 그렇게 키잖아. 그치? 막 이런 거 지문 찍고. Translate languages. 알죠? 우리 요즘 수행평가 그런 거 그렇게 하잖아. 그치? 뭐야? 막 통역도 해줘. 번역도 해줘. 그리고 take calls for you. 너를 위해 전화도 받아주고요. Write poems. 심지어 시도 쓰고요. 그리고 beat players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 이거 기억나니? 세계에서 가장 complicated, 복잡한 보드게임이 뭔지 알아? 바둑이야. 그 바둑에서 플레이어를 이기기까지 했어. 알지? 그치? 그 친구가 그렇게 이기고. To name a few things. 몇 가지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지금 컴퓨터가 어떠고 있어? 막 사람 이기고, 시 쓰고, 되게 창의적이네. 됐니? 여기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어? 여기를 인간이 제일 창의적이었는데 컴퓨터가 창의적이야 라고 그냥 이어질 수 없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었다고? 그러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주면 그래 흐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러면서 all of a sudden 갑자기 있잖아. 우리는 face, 마주치게 된 거야. The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인데 that our ability to be creative is not 땡땡. 여기에 빈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빈칸이 없네요. 자, 우리가 창의적일 수 있는 능력. 그치? 우리의 그 창의력이라는 그 능력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우리 것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되지. 근데 빈칸 풀 때 있잖아, 얘들아.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가지고 네가 그냥 한눈에 딱 답이야.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어. 됐니?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우리 것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not our own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 Not ours 이런 거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 그렇게 안 내지. 약간 아, 다 오답인 것처럼 보이게 마음에 안 들게 내.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골라내냐면 우리 진짜 아닌 것부터 지워야 돼. 그럼 볼래? 창의력이라는 그 능력이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배우고 어쩌고 하는 건 없어. 그치? 뭐 타고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 Universal은요, 보편적이냐.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남한테는 없다라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창의력이 우리한테만 있다는 소린데 글의 흐름이랑 맞지 않죠.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됐어? 자, 창의력이 무시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이런 내용 없어. 창의력이 도전되지 않는다라면 이건 도전적인, 도전되는, 도적, 도전. 도전을 받는이야. 창의력이 도전을 받는다라는 건 누군가 적수가 있다는 뜻인데, 그지? 근데 도전받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한테 적이 없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이 없다는 건 뭐야? 우리만 짱이야. 그럼 이것도 반대네?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야. 자, 근데 1번을 제대로 안 끊어보고 대충 본 친구들은 저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할 텐데 저 단어를 딱 보면 뭐가 보여? 라이벌이 보여. 라이벌이 뭔데? 적수. 그치? 그럼 unrivaled. 자, rivaled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rivaled니까 뭐야? 적수가 있는이야. 그치? 적이 있는. unrivaled니까 뭐야? 적이 없는. 그럼 이건 뭐야? 우리의 창의력이란 능력이 적이 없는 게 아니다. 무적이 아니다. 됐어? 무적인 줄 알았는데 무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어야 돼요. 됐어요? 요렇게 풀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웠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의 아 내가 오답률 탑을 내가 풀어냈어. 이거 약간 성취감을 느낄 필요는 있지만 너무 자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셔야 돼요. 살짝 걱정돼. 자만할까 봐.